형하고 형수님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몇 살 몇 살이신지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두 바퀴 돌려요. 두 바퀴는 안 돌고. 한 바퀴 반이다,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른 입맛하고 아이 입맛 이거 차이 나는 것처럼 야 어르신 입맛하고 저 형수님은 또 젊은 취향의 어떤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도 좋아할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내분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어머나.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야. 아 음식이 세 종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기 음식 따로, 네. 그다음에 내 입맛에 따로, 야. 그다음에 와이프 맛에 따로.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차려줘도 내 맘에 안 드는 음식이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식품 합이 안 맞아. 그 생각조차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최고야 최고. 아 그리고 정말 최고 같아.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있긴 있었나 봐요. 아주 좋았어. 살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어. 맞아요 있어요. 형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밖에 없었어? 딱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 형이 얘기해서 나도 딱 얘기했다시피 나는 청양고추를 못 먹어요. 아~ 근데 거기는 청양고추 없으면 못 먹어. 맞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까지 10년이 걸리더라. 아~ 10년.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저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가까이 붙어 있거나 더 가까이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해 못했던 10년이 10년 지나고 나면 없으면 못 사는. 이제는 없으면 못 살아. 이해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적절한 어느 경계쯤. 글쎄다. 하여튼 아 그렇구나. 누나 내 얘기 들어봐요. 난 초반에 뭐 때문에 아니 사소한 거지만 들어보고서 객관적으로 좀 얘기 판단해줘. 알겠어. 이 사람은 이제 잔도 여러 가지 쓰는 거 좋아하는 거 같고 여자 때문에 더 그래. 아 그냥 물 마시고 뭐 하시고 나는 컵을 하나만 쓰거든. 왜냐하면 설거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마셨으면 싱크대에 설거지에다 이렇게 놓으면 좋잖아. 근데 그 자리에 놓고 까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 똑같아요 우리.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지나다가 치워. 치우면 그거 왜 치웠냐고 자기 마시던 건데. 근데 반나절이 지난 건데. 아니야. 우린 아직 안 마셨어. 하루 마셔야죠. 그쵸? 네, 저도 이따가 먹으려고. 그럼 일용할 물인데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살림의 고수 우리 살림백서 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오늘 재판인데 오늘 부장 판사님으로 오신 거 아니 그러니까 자리도 좀 조심해.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죠. 대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보, 이 물 계속 먹을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정확합니다. 그래, 너무 유명하시다. 있을 때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밖에 나갔어. 그럼 뭐 메시지 보내갖고 여보, 이 물 계속 먹을 거야? 아니지, 그대로 두라는 거지. 그럼, 그대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지. 아니, 화장실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한 시간씩 안 나오면 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형, 한 시간이에요, 형은? 제가 사실 화장실 가면 한참 앉아있거든요. 핸드폰 보는데 한 20분. 씻는 건 정말 3분 5분이야. 거의 방처럼 써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싸운 저 집 나간 적도 있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본인. 아니, 안 돼. 큰일 나. 아니, 이게 아내들은 자기 그 화장대 룸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준비돼 있잖아요. 그쵸. 파우더룸. 남편은 있죠. 따로 파우더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쓰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난 거 짜고 화장실에 막 이런 화장실 안에서 뭐 팩도 하고 뭐 크림도 바르고 핸드폰도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야, 사실 그전에는 별게 뭐 아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승현아. 뭐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생기고 궁금하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어? 딱 처음에 그 요리 프로그램에 딱 섭외가 되고 이 사람이 또 저를 또 섭외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의미도 있는데 딱 들어갔을 때 제작진을 딱 만났는데 작가 그 팀에서 유독 좀 빛이 났어. 그거 자체가 먼저 느껴졌어. 네, 유독 또 키도 컸어요 작가 분들 중에서도. 하얗고 키도 크고 이쁘고 막 이게 보였겠지. 눈 앞에서 키 크다는 걸 느끼는 저는 좀 과하게 크죠. 근데 형수님도 170 가까이 되죠? 아니요, 67?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 너무 각인이 딱 되면서 작가팀에서 저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네. 있었네. 좋긴 해. 맨날 회식하자 그러더라고. 끝나기만 하면 회식하자고. 실없이 안 하냐고 막.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어필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선배 좀 이제 그만 질척대라고. 질척대라고?
아니, 얼마나 질척됐으면 그 말까지 했겠어요. 엄청 질척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머드나, 오는데 머드나. 이제 약간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그래도 메인 작가 바로 아래 있는 작가였는데 나한테 잘 보여서 이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가? 약간 다른 의도로. 아니면 출연료를 좀 올리고 싶은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출연료는 솔직히 좀 욕심이 나긴 했었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얘기지. 제가 결혼할 줄 알았으면 출연료를 그렇게 깎지 않았을 텐데. 본인도 해야죠. 결혼할 줄 몰라서 제가 출연료를. 그래, 좀 연봉 협상 좀 해. 진짜 앞날 모르는 거야. 처음에 저희가 사내 연애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우린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구분해 가면서 하자.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 내에서도 정말 티 안 나게, 정말 비밀스럽게. 절대 티 내지 마라. 왜냐면 왜 헤어질 생각이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만나본 거야? 여차하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 또 그걸 대외적으로 얘기해봐. 나중에 그게 또 잘못되면 뒷수습하기도 어렵고. 처음에는 좀 비밀로 했었어요? 그렇지. 무조건 비밀로 했지. 근데 이 사람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면은 습관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누구한테나 이러나? 그럴 수 있지. 아, 만나는 여자한테 다 이러나? 약간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네. 그냥 결혼 얘기를 계속하더니 어느 날 연남동을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부동산 들어가재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어디로 튑니까, 형 도대체? 진짜 형님. 갑자기? 그래서 막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어때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 왜 나한테 묻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집 샀는데 약간 이랬는데 장작가 마음에 들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있구나. 하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멋있다. 제 딴에는 이제 어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 이제 결혼할 거야. 집은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좀 준비가 된 남자다. 능력은 되니까 갖춰졌으니까 결혼할 수 있다. 원래 평상 둘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거 대출 얼마 받아야 되냐 어디 가야 되냐 이건데 그냥 가서 집이 해결돼 버리면 와 너무 든든하겠다. 갑자기 집을 계약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집을 계약을 했다는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집 계약해가지고? 네. 추진력이 진짜 우주 최강이다. 아니, 이런 거 내가 집을 샀다고 하는데 제가 오, 막 갑자기 이러면 제가 되게 나쁜 여자가 되잖아요. 착한 여자 되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약간 뒤통수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내 그 개인 경제적인 사정도 다 보여줬어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통장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통장 번호를 왜? 이랬더니 앞으로 자기의 수입을 다 제 통장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와. 지금 후회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전이었어요. 결혼 전인데도 솔직히 그때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수입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통장을 넣어준다고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안 해?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거가 투명해야지만 결혼에 또 골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진실돼 보이고 정말로 사전에 믿음직스러운 거죠. 건강부터 해갖고 결혼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건강. 아 그렇지, 건강검진 해야지. 뭐 빚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는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하자 없다 다 알려주고 보증 잘 쓰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다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좌를 다 저쪽으로 옮긴 걸 후회하시냐고요. 저도 물 한 잔 주세요. 같은 입장이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매력이 더 한층 느껴진 거야. 그 자기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 되게 멋있었나 보다. 네.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면 살아도 기대면서 잘 살 수 있겠다. 기대시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내가 약간 그지가 돼도 이 사람 옆에 붙어있으면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한 면이지. 근데 형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것도 비슷해요 저랑. 아 진짜? 내가 정말 나중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됐을 때도 정말 옆에서 꿋꿋이 나만 잘 믿어주고 끝까지 따라와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멋있다. 한 거고. 아 진짜? 비슷해요 진짜로. 처음에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건 하잖아요, 누구나. 배우 김태희 씨랑 막 사귀어보고 싶다, 결혼해보고 싶다, 막 상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한때는 제가 군통령 시절이 근데 이제 군대를 거의 평정해. 군 시절을 제가 군 생활할 때 한창 때 또 이렇게 하셨고 그때 이제 롱다리 미녀 노래도 워낙 제가 좋아해서 노래도 막 받고 듣고 하는데 그냥 실제로 봤는데 와, 걸어오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키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 상상 자체를 못하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저희 신랑 처음 봤을 때 지금도 딱 생각나는 게 공빈이죠, 공빈. 있잖아요, 이제 무장 공빈. 옛날 우리 어릴 때 삐라 막 있었잖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야, 이거 기사에 박군 공비로 오해받았겠는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게 왜냐면 우리 그 프로그램 시즌 2 할 때 네. 우리가 딱 이제 누가 새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거. 이렇게 각이 져서 여기가 이렇게 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특전사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못 먹어요, 못 먹고 이래서 마른 버전도 피곤하고 막 그럴 때. 마른 버전도? 저 자료하면 쓰실까면 보내드릴게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이런 오. 매력에 빠질 수도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약간 남자보다는 아 그냥 저런 사람도 있고 군인 출신이니까 저런 느낌이 있구나 였고 진짜 저는 오히려 강철 부대 딱 나가서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이 줄 타는 게 너무 멋있어요. 밧줄, 밧줄 타는 그랬구나. 15년 특전사 복무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죠. 말도 안 써. 원숭이야? 땅에서 나온 바로 이 모습에 한영 씨가 남편에게 반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 기술로 쓰는 거예요, 저게. 저게? 아. 야, 너 그 줄 타는 거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면 줄타기가 나를 결혼시켰다. 강철 부대가 나를 결혼시켰다. 막 이런 얘기도 그랬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구나 다음에 혹시라도 이사 가게 되면 층고 높은 데로 가서 밧줄을 달아줘. 아니 우리 그래서 시골집에 밧줄 해놨었잖아. 4.5m짜리 용접해가지고 달았잖아요. 굳이 나보고 보고 있으라고 탄다 막. 멋있다. 근데 맞아. 여전히 그건 너무 멋있어. 아 그래요? 너무 멋있어. 하지 말라는 거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뭔가 좀 혼나거나 좀 욕먹을 짓을 하거나 뭔가 조금 그럴 때마다 같이 타는 거지. 아 너무 웃기다. 아 그건 여전히 인정 너무 같아. 멋있어. 저는 밧줄을 타고.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형수님이 형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반해서 형이랑 결혼까지 했는지. 왜냐면 한 바퀴 반이니까. 그러니까 형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어떤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내는 내 팬이었어. 팬이었다고요? 팬이었어. 실제로 팬이었다고? 내가 뮤지컬을 했는데 그 뮤지컬 공연을 보러 와서 공연을 보고 나서 팬이라 가지고 팬으로 이렇게 서로 옛날에 전화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던 사이였어. 그러니까 이제 중3이었던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팬으로서 전화를 한 거야. 아, 중3 때 알았던. 중3이었을 때. 그 풀몬티라고 그냥 빨가벗고 나오는 그 뮤지컬이라. 아, 형이 빨가벗고 나셨어요? 인상 깊은. 그래서 원래 이마룡 선배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그 누드쇼 같은 걸 같이 하는 남자들 얘기인데 이렇게 잎사귀로 이걸 가려주고 하고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하룡 형이 내 거 가려주고 나는 옆에 사람 거 가려주고 나 또 상대적으로 그 하룡 선생님 옆에 더 돋보이게 그래서 하룡이 형 손 오면 내가 올리고 손을 집어 올리고 그런 거 했던 공연이었어. 너무 멋있다고 중학생이 보러 와서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6년, 7년 지나서 극장 앞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옆자리에 우연히 옛날에 6년, 7년 전에 전화했던 제 팬이 저예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게 된 거지. 진짜 찐팬이네. 가장 결정적으로 형수한테 매력 어필했던 거. 아니요. 나는 반대로 나는 반대를 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라는 사람이 형이 자꾸 이렇게 밀쳐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조금씩 이렇게 밀어냈는데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인생을 저 진취적으로 못 산다고. 와.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한번 해보고. 이왕이면 한번 해보고. 멋있는데요? 멋있게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럼. 사람이 이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러고 딱 뒤돌아서는데 아, 이 여자 내 여자. 와. 그래서. 와. 아니 세 분이 되게 와이프분들이 멋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당찬 아내에게 반해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변우민 씨. 2013년에 보물 같은 딸도 얻었습니다. 연예계 대표 딸 바보 아빠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 용복이가 이제 두 달 남았잖아. 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엄마를 사랑했었던 그 순간. 아,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뭐 제가 이렇게 태담으로 내가 용보가 엄마를 사랑했던 만났을 때 질척질척해서 만났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나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11살 됐는데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빠는 엄마가 언제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웠어? 엄마를 언제 만나서 라고 물어봐요. 그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잖아요. 네. 긍정적인 소리. 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 들려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아빠 목소리로 노래 들려주는 아빠 목소리로 노래를. 자기 있을 때 잘해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용국이한테 한 잔에 한 번. 아니 얘한테 한 잔에. 분유 한 잔에 분유. 분유 한 잔에 그렇지. 그럼. 한 잔에 한 잔에 다 된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그냥 만지면서 갈 때까지 세워서 분유 한 잔. 오늘 밤 너와 내 그래 젖병 흔들면서 달려 오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와 이거 계산 능력 장난 아닌데 형님 엄청 유쾌하게 태어나겠다. 네. LPG는 뭐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노래 불러주는 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 또 애가 나중에 9살, 10살 되면 나와요? 그대로 나와. 그것이 너무 신기해. 태도가 진짜 중요하네. 그 형도 그러면은 형수님이나 딸한테 노래도 좀 불러주고. 나 엄청 노래 많이 불러. 말 나온 김에 그 꽃 샀으면 한 번 더. 아 형님 언제, 꿈만 되신 거. 그 무슨 노래인지 언제 되신 거죠 형님? 저 궁금하다. 옛날에 꽃사슴 원래 눈이 커서 눈물이 많은 숲속의 작은 소녀. 아 형님 목소리가 좋네. 언제나 어렵더라 꽃사슴 내 사랑아. 노래 있어. 가사도 너무 좋은데. 아니 그 태담 내가 볼 땐 전용 그냥 내가 볼 땐 노래가 될 것 같은데 태송, 지금 태송. 아니 지금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여자애한테. 혹시 그 태몽 꿨어요? 태몽 꿈에서 섭외가 막 안 돼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현빈 씨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출연을 해주겠다. 태평이 형 말하는 거죠? 네.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완전 횡재했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우와. 너무 좋은 꿈인데 현빈 씨가. 그래서 저는 약간 아들인가? 이야 신기하다. 현빈 닮은 아들인가? 여기 닮았으면 약간 가능은 하잖아요. 그럼 현빈 씨 같은 사위가 나중에 들어와도 사위로 올 수도 있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승윤이도 옛날에 25년 전에 현빈 형이었어요. 그럼요. 저 승윤이 형 팬이었는데. 출발 등치면서 겁나 잘 뛰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아 진짜로 형. 진짜 잘생기고 맞아. 너무 멋있었어. 그때 정말. 아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너무 예쁠 것 같아. 형님이 혹시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자연 임신이 아니잖아요. 네, 계획을 한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 임신이 될 거라고 저희도 둘 다 생각했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배란기 테스트 이런 거 사갖고 체크하면서 했는데 딱 그날인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갖자 했으니까. 네, 아이를 갖는 게 또 목표였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약간 좀 나부끄러워 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한테 막 들어가서 빨리 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일단 들어가 보자 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주무신 거? 아니 소파에서 계속 TV를 TV를 막 새벽까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은 어떻구나. 네, 이런 게 좀 쑥스럽구나. 이런 걸 억지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했고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럼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인공수정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요. 자기 배에다가 계속 하루에 두세 번씩. 그러니까 나중에는 놀 데가 없어요. 배가 다 이제 멍들고. 주사 때문에 멍들고 뭉쳐가지고 더 이상 주사를 놀 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처음 이제 겪어보는 호르몬 변화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근데 맞아,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막 그런 감정을 막 겪는데 이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요.
뭣도 모르고 계속 나가서 맨날 회식하고 맨날 나가서 놀고 예,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너무 아이고. 서운했었고 또 이것도 내 변명 간단 짧게 하자. 나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수정 하고 나서 한 2주간의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2주 뒤에 나와요. 근데 그 2주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어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연극팀에서 MT 하는데 MT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야 되냐 했는데 가야 된대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너는 모른대요. 그 분위기를. 그때 그때 한번 이혼 위기가 있었어. 그런 마음까지. 예. 진짜 서운했겠다. 막 처음에는 하자고 막 이러더라고. 이혼하자고? 에? 아니 그거는 이제 홧김에 한 얘기고. 제가 그것도 이해해.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해. 그 MT 같은 것도 사실 변명을 하자면 구차하게 하자면 누구 스케줄을 다 맞추려면 한 날짜에 MT를 가기 힘들지. 어려워요. 그렇지. 그때가 하필이면 세 번째 옮긴 MT 날이에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유일한. 그래갖고 내가 빠지면 이 사람들 다 못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야, 그래도 우선 순위를 조금 나는 그러니까. 그죠? 아쉽네요. 일단 10년이 지금 지나야 되긴 하는데. 5년 남았어. 5년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으잖아요. 조금 제가 좀 미성숙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던 그리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홧김에 얘기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정윤유부한테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우더라도 긍정적인 싸움을 하자. 그리고 절대 내뱉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욕이랑 그다음에 이혼이란 단어는 절대 아무리 큰 언성을 높이고 싸우더라도 그 단어는 내뱉지 말자. 맞아. 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또 안 그렇게 됐네. 안 지켜지더라고 사실. 그럼. 그래서 인공수정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딱 그냥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또 억울한 마음이 좀 들어요. 여자만 힘들잖아요. 여자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애기 안 갖는다 생각하고서는 하다가 1년 뒤에 물어봤어요. 애기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 있다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시험관을 할 건데 다시는 같은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열심이었다.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 그렇지.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가 갖고 싶으니까. 세 번의 시험관 시술. 인고의 시간 끝에 두 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고생했어. 좀 뭔가 남달랐을 것 같아. 어땠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한 2년을 준비하고 생긴 건데 이제 기뻐는 하는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초음파 사진도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었어요. 저 벽에다가. 근데 그거를 떼가지고 제 서재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아, 서운하겠다. 네. 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랬나? 이래야 완벽하게 쫓겨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묘하게 자꾸 네. 약속을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약간 그러는 걸 보면서 뭐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해놓고 왜 이러지? 라고 약간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형님.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초음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놓기보다 앨범에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좀 이렇게 그쵸. 해놓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었고 네.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그럴 것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맞아. 어떤 그 무게감, 책임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아우, 100% 이해. 네. 그러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늦은 나이에 또 물론 수빈이도 있어 봤지만 과연 그때만큼 지금도 육아를 또 잘 다시 또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수빈이 사진도 갑자기 교차가 되면서 갑자기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수빈이가 이제 아기 때 그런 초음파 사진도 못 찍어보고 못 보았던 그런 게 맞다. 그래서 또 그 어릴 때는 이제 외동딸로 커서 외로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아이였고 또 아빠의 빈자리도 컸어요. 왜냐면 제가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살갑게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제가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도 있고
미안한 감정들이 쫙 오는 거예요. 뭔가 복합적으로 네, 뭔가 복합적으로 오니까, 머리를 쳐. 아, 그래서 되게 내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 감정을.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많이 들었어.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야, 처음 듣는다. 수빈이랑 이렇게 또 뭐 수빈을 키워왔고 또 가정으로서 또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딸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수빈이가? 네. 딸이 허락 안 해주면 그냥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수빈이랑 둘이서 잘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로운 거지. 내 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군이도 알겠지만 그 나도 너와 같이 옥탑방 그 차가운 방에서 스케줄 끝나고 밤 새벽에 이렇게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반겨줄 사람 없어요. 냉골에 그 차가운 방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맨날 술 마셨어요. 들어가면 혼자 있으니까 맨날 술. 저도 맨날 혼자 집에서 맥주 한 캔 까고 많이 마시고, 먹지 않아요. 그냥 네. 딱 맥주 한 캔 소주 뭐 이렇게 한 번 마시고 자고 또 일하고 네. 그 남은 그 냉동실에 있는 거 얼려놓은 거 그거 데워갖고 그냥 맞아요 그냥 뭐 먹다 남은 거 넣어놨다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빈이도 참 아빠를 안타깝게 봤나 봐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수빈이가 언젠가 좀 아빠 좀 왜 이렇게 인기 없어? 아빠 좀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좀 맞나봐 그 얘기를 딱 그냥 툭 내뱉는데 그때 그래 딸이 저렇게 응원해주고 허락해준다면은 이제는 좀 용기 내서 만나봐도 되겠다. 야. 딸이 또 용기를 줬네.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좀 고마웠었던 건 정인 언니 장작가 만나서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반대하면 아빠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거기에 저희 그 수빈이가 언니가 아빠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빠를 대신해서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너희 아빠가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내가 너희 아빠를 같이 연애하면서 겪어보니까 그렇게 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너희 아빠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를 느끼고서 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면 내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살아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또 수빈이한테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울컥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제 믿고 믿음이 확신이 쓰고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그때 확신이 딱? 네, 딱 들었죠. 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딸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그쵸. 나이도 이제 24살인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수빈이한테 되게 고마웠던 거는 한번 이제 이 사람 속썩이고 뭐 싸우고 막 그러면은 제가 하소연하듯이 저 수빈이한테 아유 나 언니랑 이러면 싸웠어 아우 딸한테 그러면 아빠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여자 심리를 잘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수빈이가 저한테 언니의 심정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조언을 해주는 거야 찔러 바치려고 전화했는데 되려 이제 혼나네 제가 되려 혼나고 아빠가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렇게 혼나고 그 욕 먹는 포인트를 수빈이가 되게 잘 알고 알죠. 있어. 그래도 여자니까. 근데 여자 마음을 알지. 그래서 언니의 심정을 수빈이가 대변해줘서 얘기해줄 때는 참 대견스럽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언니한테 지금 한창 신경도 예민하고 한창 지금 많이 힘들 때니까 아빠가 좀 납작 엎드려서 뭐든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하고 대견하다.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오고 약속 많이 잡지 말고 그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해 주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이야. 역시 큰딸이 딱 얘기해 주니까 잘 들으시네. 집에 이제 친정이 부모님께 형님이랑 이렇게 사귄다 결혼한다고 형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엄마는 연애하는 거를 엄마는 알고 있었고 아 연애는 알고 계셨고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결혼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결혼 그냥 안 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나이였는데 그런 상태였으니까 엄마도 그냥 연애나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냥 연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결혼 얘기가 저희가 사귄 지 한두 달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니까 엄마도 조금 놀라면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조금 갈등하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얘가 뭐 결심이 섰나 보다 하시고 바로 하고 지금 너무 예뻐하세요. 가족 중에 제일
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상견례 같이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부모님 만나자고 식사했는데도 저희 장인장모님이 막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 거며 수빈이와 관계는 뭐 어떨 거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보시자마자 그냥 술 따라주시고 식사하게 맛있게 먹고 둘이 그냥 잘 만났으면 좋겠고 아... 우리 정윤이가 승현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말씀 딱 해주시면 딸을 믿는 거지. 네.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뭐 걱정되는 부분 질문 한마디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그런 게 묻고 싶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을 텐데 딸도 생각하면서 저의 입장도 오히려 더 생각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에 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저 이벤트 하나 무슨 이벤트? 무슨 이벤트? 이벤트? 그 제가 사인을 사인 아이돌? 예, 요거를 받았는데 더 멋진 아버지가 되시라고. 우와, 어 이거 아이브 그거잖아. 야, 사인. 아, 사원이 너무 좋아한다. 오, 이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제가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딸바보인데. 대박. 하은이가 정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이 아이브라는 얘기. 아이브야, 아이브. 예. 어떡해. 잠깐만 일단 나 아이브 사인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좀 해줘. 박군 삼촌이 받아줬다. 바보야. 아니 진짜 진짜 아이브 사인을 투 하은이라고 해서 하은이 거 보내줬어. 받아서 진짜. 아직도 못 믿는 거야. 너 진짜 안 믿는구나. 어. 안 믿어. 장난인 줄 알았어. 알았어. 나 사진 보내줄게. 알았지? 정말 떨뜨름한데. 진짜 보내줄게. 진짜지, 그지? 자, 진짜 얘기해줘. 안녕, 박군 삼촌이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예쁘네. 아무튼 건강하고 예쁘게 크기를 삼촌이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 지금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요. 사랑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너무 재밌다. 애교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네. 야, 수빈이랑 똑같네. 절대 수빈이랑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요즘 많이 불러줬어. 따님 딸 취향으로 해갖고 요즘에 걸그룹 그 분들 노래도 좀 아시는 게 있다면서 좀 불러주세요. 걸그룹 노래도 하세요? 그 아이브. 네. 아이브가 이제 What a at a time 하고 뭐 이거 노래 나오고 나도 뭐 모르는 노랜데. You it's more than my time. 그거 몰라? 잘하신다. Time to yeah yeah yeah. 그거 하고 뭐 그거 해가지고 굿즈 사러 저기 여의도에 그 현땡 그거 저기 아, 예, 백화점 앞에 새벽 3시 반에 가서 혼자서요? 그 여의도는 보통 드라마 찍으러 가셨지. 아니, 엄청 재밌던데. 그런데도 앞에 텐트가 있더라고. 텐트가 이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고. 그래서 아저씨는 나 혼자야. 그래서 뭐 가서 이제 굿즈 사가지고 갖다 주고. 딸을 그만큼 이제 딸 정말 사랑하죠. 그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딸이 지금 11살. 11살. 그럼 몇 살 때 얻으신 거예요? 따님을? 2013년. 선배님이 몇 살? 결혼하고 살이면? 2년 후. 와. 그러니까 그게 몇 살? 아, 내가? 네네네. 시간을 거슬러서 형이 45세 때. 형이 알아들으셨을 텐데. 형이 45세 때. 결국에는 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유추가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임신하시려고 자연임신하시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셨다면서요. 처음에는 나도 진짜 이 노력 저 노력 뭐 정말 근데 나도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먼저 키우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키우고 귤나무 키우고 오 맞아 귤나무 키우고 너 어떻게 알아? 아유 몰라요. 귤나무 키우고 그 스프레이 들고 다니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아 2년 지나고 나서 포기하니까 생기더라고. 오? 신기하더라고. 뜻밖에 찾아온 거네요.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뭐 우리도 그냥 강아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포기한 날 딱 생겼어요. 어머. 근데 이거는 진짜 진리 같아요. 어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한다. 우리 와이프가 이거 뭐지 두 줄 나온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생겼다고. 세상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와 우와 그러고 막 우와 그러고 이제 와이프 자러 들어가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아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저 어떻게 했다니까. 남자들은 그렇구나. 형님이 그 이제 딸 따님 생기시고서 생활이 전하고 후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180도. 180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일단 필요한 것들을 모든 책과 정보 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미리 알아놓고 그러고도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 간 집도 우리 아이 학교를 위해서 이사 간 집. 그래서 아이가 갈 때 신호등을 한 번도 건너질 않아요. 그러니까 꽃과 동산과 놀이터를 보고 이렇게 들꽃을 보고 이렇게 산책처럼 가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위험한 요소는 없애고 근데 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떠셨을런지나 좀 저는 얘기를 하면 조금 걱정할 줄 알았어요. 8살 연하고 이 사람이 살아온 건 이미 TV에서 너무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아니까 굳이 그걸 물어보시진 않으셔도 저희 엄마 좀 그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엄마는 너무 사이가 지금도 최고야. 사이 너무 좋아요. 우와. 그리고 원래 문자톡 잘 안 하시는데 사위한테는 다 보내가지고 저희 아빠 약간 뒷담화도 좀 거기다 하시고 막 그럴 정도로 우리 엄마는 너무 처음부터 좋아하셨고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우와. 그냥 충청도 무뚝뚝한 양반 스타일의 막 약간 그런 분이신데 보자마자 저희 남편이 했던 게 저희 아버지를 안았어요. 어머, 아버지 너무 감동하셨겠다. 저희 아버지는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저 너무 당황하셨어요. 왜냐면 약간 뭐 뚝뚝하시니까. 근데 또 싫지는 않으신 느낌이었어요. 이제 장인어른 집에서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장인어른 하면서 뭐 그냥 그래 막 무뚝뚝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서 퍽 안겨버려. 이러시거든요. 부끄러워서 막 그러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하고 또 부모님만큼 저한테 정말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근데 우리 엄마도 사정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 처음에 결혼할 때 사위 아니고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부러 제가 장인어른한테 잔소리도 하죠. 그 식사도 좀 장인어른이 챙겨 해갖고 드시고 장모님이 좀 무릎이 안 좋으시고 해서 장모님도 전화 오면 맨날 그래요. 막 술 적당히 먹고 고기랑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맨날 그 똑같은 게 아내는 알아요. 잔소리를 그 저한테 한다는 걸.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만하라고 다 안다고 하는데도 장모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계속 전화할 때마다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이쁘니까 하는 거고.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그렇게 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좋고. 화가 막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본인 부모님처럼 잘 또 챙겨드리니까 그게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고맙죠. 산삼도 자랑해야죠. 제가 부모님께 한 번도 못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살아계실 때는 능력도 안 됐었고 뭐 어릴 때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릴 때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모님한테 못했던 걸 장인 장모님께 해드리는데 이제 그게 또 대표적인 게 또 산삼인데 그게 그냥 산삼이 아니고 45년 넘은 산에서 진짜 10마리가 캔 거 경차 한 대 값이었거든요.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친자식 못지않게 애틋합니다. 저희 엄마가 위암 그 초기 진단 받으셔서 수술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약간 수술하시고 그래서 두 분 다 몸이 완전 쇠약해지셨을 때라 그게 신경이 쓰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 마음이 얼마나 이뻐.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15살 때 말기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를 받으셨는데 3개월 사신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 혼자밖에 없고 너무 불쌍하니까 크는 것만 보고 가시려고 버티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을 사셨어요. 3개월 사신다 전 버티시면서 하다가 22살 때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도 뭐 같이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도 혼자서 같이 못 키운 거에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하시고 그러다가 뭐 관공서에서 연락을 받고 위중하시다고 뭐 저희 막 결혼 3개월 전인가 연락 받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한번 뵙고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결혼식 때는 못 계셨던 거예요? 참석을 못 하시고 너무 위중하실 때라 그래서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뭔가를 해드린 게 없고 이게 지금이라도 막 지금 그랬다면 진짜 뭐 맞아 뭐라도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거는 다 해서라도 해드리면 자식돌이라도 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뭐고 자식으로서 뭔가를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님을 어쨌거나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 후에 뵙고 짧게 뵙지만 그렇게 뵙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이제 부산에 가서 인사드리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문틈 사이로 저희 이렇게 침대 사이로 보고 계셨어. 근데 신랑은 이제 인사 다 하고 나갔으니까 가고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눈이 마주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응시하고 저희를 보고 마음이야. 계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눈빛이 그냥 되게 저한테 좀 뭐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눈빛으로 저는 보여서 되게 그랬던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남는 것 같아. 아버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 가는 거 보는 그 장면이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행복했었겠어.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서투시니까 표현은 잘 못하고. 정말 남는 거는 나중에 가족이야. 맞아. 진짜 맞아. 다 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최고 같은 그러니까 게 녹음해야 돼. 어르신 말 맨날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도 지켜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친구를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을 못 지켜. 근데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은 친구를 지켜줄 수 있어요. 너무 멋있는 어록이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형 뭐 책 냈어요? 그게 아니고 근데 진짜 명언이다. 들어. 선배님이라면 아마 우리 장 작가님이 자주 나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술도 안 드시니까. 난 술을 아예 안 하니까.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8시 이후에 빨리 헤어지. 아 진짜 8시? 8시 이후에 최고, 빨리 헤어지게. 아우 나는 그 같이 오래 못 있어. 너무 좋아. 왜냐면 집에 가서 나 설거지 해야 돼. 그래서 나 빨리 내가 정말 딱 싫어하는 스타일. 내가 친구들한테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나 먹고 자기 딱 먹고서 나 먼저 들어갈게. 약간 술도 안 맞고 안주빨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근데 이제 애기 나오면 이제 찾게 될 거야. 그럼. 친구들은 끊을 거지. 친구 끊어야 되나? 지금 이제 외부 활동하는 거 좀 사람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용복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나는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좀 경제적인 걸 잘 좀 열심히 활동해서 또 케어해줘야 되고 걱정되지. 또 수빈이와 사이에서의 이 가정 형태를 그렇지. 또 어떻게 또 잘 설명하고 그렇지. 내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민이 형도 만나고 군이 얘기도 들어보면서 공감되면서 또 형한테는 또 좋은 조언을 받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또 두 번째 경험이고 그 전에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으니까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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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꼭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순산하고 일단 우선은 건강 잘 챙기기. 네, 맞아요. 즐거웠던 오늘 이 시간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